듣기만 하면 영어가 착착 붙는 체크체크 종합서 강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교과서 문법 두 번째 시간, 접속사 2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접속사들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보실 접속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건과 양보의 접속사, 그리고 이유와 결과의 접속사, 이것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나와 있어요. If, unless, though, 이것들의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If는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건 우리 조건을 걸 때 쓰는 말이죠. 야, 만약에 네가 나한테 뭐 해주면, 야, 네가 만약에 나한테 그것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때 쓰는 말,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Unless는요, if not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비가 안 온다는 조건이 뭐가 성립이 된다면, 나는 뭐 도서관에 갈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죠. 조건의 접속사, 마찬가지로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자, 또 though 가볼게요. though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밑에 써져 있는 이 시리즈들 있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것들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 동의어를 써보세요. 동의어를 고르세요. 아니면 동의어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좀 한 번씩 읽어서 입에 붙여두실 필요가 있어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or 빠진 though까지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돼요. 자, 바로 이 3번에 있는 though 시리즈들이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해줄게. 아, 뭐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식으로 뭔가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양보의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이런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 우리 지난 시간에 절을 배웠었죠? 요것돌이 붙어있는 절은요,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선생님, 보너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언제 나왔었죠? 시간의 접속사가 붙어있는 when이나 until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절에서도 똑같이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했었죠. 이거 그거랑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unless가 들어있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현재로 표현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If we take the subway, subway는 지하철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면 우리는 will get 도착할 거야. 그곳에 더 빠르게 도착할 거야. 자, will 들어있습니다. will 들어있으면 이거 미래라 그랬었죠. 우리가 미래에 더 빨리 도착할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우리 지하철 타고 있어요? 아직 안 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면은 일찍 도착할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안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도 만약 우리가 지하철을 탈 것이라면, 탄다면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그냥 탄다면 이라고 탄다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이번에 unless가 나왔습니다. 얘는요, if not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if를 사용해서, if not을 사용해서 같은 뜻의 말로도 바꿔볼 거예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실패할 거야. unless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는 실패할 거야. 아직 네가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 일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unless가 붙어있는 요 절에서는, 자, 앞에는 써도 괜찮은 거예요. 얘가 붙어있는 절,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will을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if not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실패할 거야.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쵸? unless는 if not하고 똑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Though Sam was young. 이번엔 though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렸지만 그는 아주 지혜로웠다 라는 게 되겠죠.
although로 써도 똑같고요. 또뭐 있었죠? even if, even though 같은 것들이 요 자리에 들어가도 똑같은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because, as, since, so 그리고 so를 이용한 so that이라는 게 있거든요. so와 that이 붙어 있는 경우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들 모든 경우들을 쌤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뜻을 확인할게요. 자, because 무슨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그쵸? as, since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so는요? 얘는요, 그래서인데요. 얘 뒤에다가 that을 붙이면 뜻이 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so that. so는 매우라는 뜻이기도 하죠. 매우 아주. 아주 뭐뭐해 그래서 이런 뜻이 돼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다. so they can, so they can't. 이건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그렇지.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아이죠. so they can은요. 우리가 enough 투부정사를 배울 때 나왔던 아이입니다. 아주 뭐뭐 해서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enough to 부정사 꼭 바꿔 쓸수 있는 말이었고요. so they can't는 반대죠. 매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는 상황. 얘는 to 부정사와 바꿔 쓸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는 so가 앞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so와 that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번엔 붙여볼게요. so that 이렇게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컴마가 없고요. so that만 있어요. 그러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돼. 컴마가 있잖아요. 약간 뜻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 만들어져요. 괜찮으세요? 아, so that은 정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구나. 그쵸? 자, 여러 가지 뜻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I was afraid of pets. 쌤 이야기예요. 저는요, 무서워했습니다. 반려동물들을요. Because 뭐래요? 뭐뭐 때문에. 내가 didn't know,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쌤이 지금은 막 고양이랑 같이 살고요. 그래서 고양이 이야기도 너무너무 자주 하고, 동물 이야기를 자주 해서요. 사람들이 제가 반려동물을 원래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쌤은 우리 해리를 만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동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 아주 작은 강아지도요. 진짜 무서워서 막 피하는 사람들 있죠.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면 막줄안 하고 있으면 막, 왜줄안 했냐고 막 그러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요. 자, I took a nap. 나는 take a nap의 과거형입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Since I was very tired, 내가 아주 피곤했기 때문으로 가시면 돼요. 때문입니다. Since 뒤야. Harry was alone. 자, 근데 쌤이 그렇게나 그 동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이 해리는 우리 고양이거든요. 우리 해리를 왜 입양을 했을까? 해리가요, 그 쌤네 언니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가 된 아이예요. 길고양이였는데요. 어느 날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 회사 앞에 있는 그 복도에 계속 애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래. 근데 그걸 며칠 동안 그랬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데리고 회사 속에 들어왔는데 얘가 밖에 안 나가는 거야. 사람들하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얘를 뭐 키우고 같이 살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보호소로 보내졌어요. 근데 보호소로 보내졌는데 아무도 이 친구를 입양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이틀 후면은 너무 정말 슬픈 얘기지만 안락사를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선택의 그 생각할 시간이 없고 선택의 폭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해서 해리를 데려오게 된 거죠. 해리가요, alone 혼자였어요. 아무 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혼자였어요. So 그래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녀를 나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라고 할 때, 이럴 때 so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라고 할 때요. I was so. 자, 근데 so가 나왔는데 이번엔 that이 뒤에 들어있어요. 나는 아주 surprised, 놀란 겁니다. 난 아주 놀랐었어요. That,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So,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that은 조금 다른 뜻을 만들어요. The water is so warm that we can. So that can 나왔어요. 우리 이거 할수 있죠. 그 물은요,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enough to 부정사 바꿀 수 있죠. 자, 그 물은요, 따뜻했어요. 충분히요. 그 안에서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so they can't 갈 거예요. 자, 이거 뭘로 바꾸죠?
to로 바꾸죠.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 셔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나는요, 입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셔츠는 너무 작아요. 나한텐. 입기엔 너무 작아요. 이거나, 너무 작아서 나는 입을 수가 없어요는 결국은 같은 말이니까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같이 풀어보는,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93쪽에서요, A의 6번, 8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6번 보세요. 이게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If야, unless야. 이걸 많이 물어봐요. 똑같이 무슨 사예요? 접속사예요. 뭐가 달라? 다른 건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의 관계를 밝혀내셔야 되는 겁니다. You can't fall asleep easily. 너는 잠에 쉽게 들 수가 없어. Do something boring. 해라. 뭔가 좀 지루한 걸 해라. 뭘까요? 자, 만약에 넣어볼게요. 만약에 네가 쉽게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뭔가 좀 지루한 걸 해봐. 지루한 걸 하면 지루해지니까 잠이 오겠죠. If가 맞는 것 같은데? 자, unless를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쉽게 잠에 들 수 없을 것 같지가 않으면 일단 부정의 뒤에 겹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뭔가 지루한 걸 해라. 네, 여기서 자연스러운 건 if이기 때문에 정답 if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You'll miss the bus.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unless는 뭐라고요?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so that은요? 자, so that 붙어 있습니다. 앞에 컴마가 없으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한번 해석을 해보죠.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네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딱 맞는데? 그쵸? 정답은 unless인 것 같은데요. so that도 넣어볼게요.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네가 더 많이 빨리 걷기 위해서. 완전 문장이 연결이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unless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접속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바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기념 테스트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